네, 아, 드디어 우리 또 승희양을 드디어 만나다니. 반가 반가. 미스트가 직접 이렇게 CD를 전해드리러 왔는데 네. 소원을 부르셨어요.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진짜 완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직접 올 줄 아셨어요?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 어색한 사투리에도 동훈이 아, 보고 동훈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아 진짜요? 열심히 해야겠다. 아 근데 진짜로 근데 왜 놀라셨어요? 먹고서. 근데 지금 저희가 비스트가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어? 저희가 네. 짧게나마 뭐든 좀 뭐든 말씀하시면 저... 네 여자친구를 아 여자친구 아, 아, 카메라 앞에서 부르면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예요. 불러드릴게요. 네. Oh can't you see I'm still loving you. 아직 내 맘이 널 보낼 수가 없어.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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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 돼. 여기까지 오면은 좀 이상했으니까. 에피솔 마이티, 홍승희 양의 서울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공. 또 이렇게 흐뭇하게 또 성공을 또 했네요. 아까 학원 가기 전에 TV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집에 또 찾아와보시니까. 너무 행복해서 떨려요, 지금도. 저 처음에 조금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동훈이 반려가시. 하는데요. 다음 장소로 또 가야죠. 네. 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장소에서 탕 이래요. 자, 갑니다. 다음 장소는 이동. 이동. 한편. 특별한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는 준영. 퀵 서비스입니다. 아유, 공주님. 제 CD를 받아주셨습니다. 꽃다발님 네. 같이 딱 받으시고. 김선영 씨.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침착하신데요. 네. 보통 이런 방이 아닌데. 저는 내려가서 네. 한번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엄청 예뻐. 네. 아, 네. 추우시니까 옷 입고 싶어. 아니, 뭐, 제 옷을 또 이렇게 벗어드릴까요? 어. 저, 예. 네. 옷이잖아요. 예? 아유, 또 이 옷을 또 이렇게 슥 촬영을. 아, 침착. 아니, 잘, 지금 괜찮습니다. 막 자라가지고. 와우. 침착하신데요? 깜빡깜빡 놀라셔야 되는데. 자, 오늘 또 선영대학에게 또 우리 용준영 군이 CD를 전달했습니다. 박수 한번. 와우. 감동스러운 CD 전달. 멋있었어요. 무릎 꿇는데. 지금 부끄럽다. 일단 덤덤하셨어요. 어, 왔어? 이러면서 또 CD만 쓱 챙겨가신 그건 아니었죠. 아니, 원래 저 고3 때 뉴스 때문에 인생이 말할 뻔했어요. 오늘 착한 표현을 오늘 또 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 또 비스트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나 뭐 네. 소원? 네. 간단한 거 하나? 네. 쇼크. 쇼크. 아. 아파트 복도에서 쇼크. 네. 아쿠스틱.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very day a shock. Shock. Every night a shock. Shock. I'm sorry,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 줄래. 아우. 좋으세요? 네. 네, 아파트 복도에서 쇼크 들으신 우리 김선영 양. 굉장히 좋으시답니다. 네. 우리 다음 단서는 어딜지. 함께 가보시도록 하죠. 어디 비스트 어디라도 갑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보내셔도 갑니다. 아니요, 저 제가 갈 테니까요. 이거 걱정하지 마요.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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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11시 반에 온다는 게 너무 이상했는데. 근데 저 상상 못했어요. 자, 우리 또 소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훈훈해. 이렇게 팬분들을 한분한분 직접 만나기는 처음이니까. 또 솔직히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또 괜히 뿌듯하고. 제가 우리 숙소에 누가 안 와요? 아, 우리 소원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아유, 멤버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네. 아, 아니에요. 오늘 추우신데요. 네. 안녕히 가세요. 끝났습니다. 밴드가의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 멤버들. 과연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 이곳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원강대학교 총학생회실입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네. 왜 왔죠 여기? 네. 행사하러 왔죠. 그렇죠, 대학교 네. 행사가 네. 있어서 행사. 오늘 원강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아. 사연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19살인 고스리입니다. 고스리요? 네. 제가 비스트 팬인데 지방 팬이라 오빠들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 익산시 사는 것도 면단위, 학교도 면단위, 슬픈 지방 팬의 소환이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요.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지혜 씨가 보내주셨어요. 19세. 고스리. 지방 팬분들이 좀 안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저희를 좋아하시는 지방 팬분들이. 못 찾죠. 직접, 네, 직접 보러 그 와주시고 TV를 통해서밖에 볼 수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비스트가 직접 여기 익산시에 온 김에 사인시에 초콜릿을 저희가 네. 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야자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정보를 들은 게 있는데 지금 행사에 와 있는. 아 정말요? 아 저희를 보러 와주셨대요. 그럼 지금 밖에 계신 거네요. 그렇죠. 행사를 빨리 마치고 가서 이지혜 씨를 직접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비스트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비스트 마이. 무대에서도 뵙고 집에서도 뵙고. 비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이거 진짜 많이 계시네요.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 와우. 이것이 대학교 행사의 묘미죠.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대학교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이제 지금 이곳에서 출발하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네네. 하네요. 네네. 근데 계실까 지금? 근데 저희가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짠! 이 집이야 이 집이야. 왼쪽 저 집이라고. 오와 여자 학생이 진짜 경자 위험하다. 여자는 어떻게 다녀? 집 근처에 도착한 멤버들 깜짝 방문을 위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우체국에서 킥서비스 해가지고 킥서비스를 해서 일단 하면 돼. 우체국을 지금 열어? 아 우체국에서 킥이 아니고 그냥 저기 어디서 킥 왔다고 해. 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딱 듣고서 맞아 앞에 여자애. 맞네. 여자애예요? 앞에 빨간색 가디건. 앞에 가디건. 여자애예요? 어. 확실해요? 뒤에 할머니 분이고. 맞아.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 뭐라고 전화해야 되지? 예. 들어간 거 확인. 윤두준 군의 연기가 해서 또. 네, 안녕하세요. 택배회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택배회사인데요. 아, 퀵서비스인데요. 형, 이거 스피커. 전 국민적으로 형 번호가 스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지진 않지? 지용이 형 핸드폰? 지영이 바쁜가 봐요. 지금 지금 막 들어서. 아. 한번 더 해볼까? 근데 퀵이 원래 이렇게 많이 전화해? 안 그러지. 안 받으면 땡이지. 받았다. 여보세요. 이지양이신가요? 네, 저기 퀵 서비스 왔는데 혹시 지금 댁에 계시는지요? 네? 네? 집에 계시나요 지금? 네. 퀵 서비스 와서요. 아 그럼 근처 가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찾아올 수 있으세요? 여기 근처에 가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아우 연승이 목소리 들었어. 두준이가 방금 연기 잘해가지고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잘했어.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옷을 빨리 나가서 가르쳐. 빨리 옷을 갈아입어. 지금 카메라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조명이 조금 약하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말소리 들려. 이거 좀 끄면 안 돼요? 할머니 말소리 들려야지. 아 조용히. 네, 빨리 입고. 자, 여섭이가 엄청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줄 겁니다. 퀵 서비스 기사로 변장하는 여섭.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예술인데 카메라 달려 있어. 진짜? 어디요?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우와. 카메라야?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볼 수 있어. 우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근데 이거 내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화면이 보여.